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알람의 마지막 영상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매년 이제 새알람이 하고 있는 우리 대전에 있는 한 보육원에 왔어요. 지금 서구에 하나밖에 없는 보육원인데 올해도 역시나 봉사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할 건 없어. 우리가 작년에 싹 리모델링 해놓고 와서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아이들한테 부족한 좀 물품 좀 후원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오늘은 저희가 기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달해드려 왔습니다. 세라인의 기부 처음이죠? 이게 한국에서만 처음이죠. 네,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 터키에서 저도 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터키에서는 어떤 기부 활동을 했었어요? 수산학원 같은 곳에서 이제 주말마다 연극을 하면서 애들이랑 연어 감사를 하고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애들이랑 막 그냥 재밌게 확실히 시간을 원했었거든요. 이제 새알람으로 기부를 하고 이렇게 수산학원에 오니까 기분이 되게 긴장되고 너무 신납니다. 좋습니다. 오현도님 어디 들어가세요? 저기요. 이런 슥 빠져버려. 오현도님 안녕하세요. 오현도 팀입니다. 요즘 리뷰하는 아주 물이 올랐던데. 아. 왜 또 굳었어? 왜 또 굳었어? 새알람 카메라만 오면 굳는다니까? 아니 저희 카메라 이렇게 갑자기 들리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아 지금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그렇게... 오염도 몰도 쇼핑몰도 열고 네. 리뷰도 요즘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인스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인스타도 네. 여러모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진짜 열심히 하는 오염도 TV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연탄 봉사 시작으로 작년에도 보육원 왔고 올해에도 네. 보육원 봉사에 같이 참여를 해줬어요. 지문기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오늘 그 새알람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해 주실 세차업계 브랜드 대표님들 다 같이 오셨습니다. 아 일단 저희 집 나르고 한 번씩 집 나르고 집 나르고 또 인사드릴게요. 한 번씩 지금 그냥 지금부터 하나씩 다 옮기면 되지 않아요? 네 그냥 보이는 거 다 옮기시면 돼요. 자 이거 또 아이들이 먹을 만한 좋아할 만한 이게 음식들을 또 준비를 했는데 또 빠르게 한번 날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 선물도 선물이지만은 우선은 쉽지 않네. 먹는 것도 학원에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먼저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필요한 물품들을 다 나눴어요. 브랜드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각자 들고 왔습니다. 이게 빨리 좀 우기고 또 이제 저희가 선물만 주고 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끼리 밥을 먹을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시간 때문에 밥 그렇지. 밥 얘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네가 하면 어떡해. 루미너스는 뭐 준비 오셨어요 오늘? 오늘 저희가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유아용 색깔대잖아. 아, 유아용 섬유연대 그리고 핫팩 이렇게. 핫팩 아 좋습니다. 여기 학원에서 아이들 숫자가 이제 32명이에요 더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부족한 게 세탁세제래요. 유아용 세제랑 또 일반 세제랑 다르더라고요. 근데 루미너스 자체에서 만들기 시작을 해서 얼마나 하셨어요? 우선 핫팩은 1000개 갖고 왔고요. 1000개? 네. 그리고 그 섬유연제랑은 30개씩 하고 40개씩 갖고 왔고 네. 몇 리터짜리죠? 20리터? 저희가 지금 1리터짜리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얼룩 제거제 애들 이제 목대한테 지울 수 있게끔 저희가 순수 만든 걸로 그렇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온 거 학생들 그 수납장들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이거는 국가 지원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와서 집을 봤잖아요. 방 안에 방을 봤는데 확실히 부족하긴 해요. 애들 책꽂이도 없더라고. 그래서 가구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번 연도에는 그 애기들 타고 다니기 전동차를 또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네. 올해도 그러면 전동차를 또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네, 원래는 전동차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애기들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전동차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돼서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기들 필요한 뭐 축구공이나 뭐 배드민턴, 뭐 먹을 거 간식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준비해봤어요. 아 생필품 위주로 좀 준비해주셨네요. 네. 뭘 가져오셨나요? 저희 우선 청소기 6대 하고 뭐 그리고 그 요청하신 물품 뭐 세제 그리고 뭐 저 아이들 쓸 물건들 그리고 뭐 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전거하셨죠?
아예 작년에 참가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런 걸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하거든요. 올해 처음 와보셨죠? 네, 처음 와봤어요.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처음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여기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 많이 됩니다. 네. 그래도 페알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니까, 네. 여러 업체가 또 다 동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넘어지러 갈까요? 자, 저희는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야, 돼요. 너는 가만히 있으면서 야, 뭘 허리 말로만 조심, 허리 조심. 말로만 조심하라 그러면 어떡해? 위에서 내려주시면 위에 다 받을게요, 또. 아, 영어로? 아, 영어.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희 가습기하고 물티슈하고 생리대하고 핫팩하고. 아, 아까 여기 있던 게 그거구나. 네, 전자제품, 전자제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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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그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저 집에 가습기가 없어가지고 빨래로만 지금. 아, 감사합니다.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대단합니다. 작년에는 바빠가지고 못 오셨잖아요. 바빠서 아마 다른 이사님들이 두 분이 가셨을 거예요. 아, 올해는 처음으로 같이 오셨는데 오늘 같이 식사까지 또 좋은 시간 같이 보내주시죠. 그 진짜 아쉬웠던 게 시간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보훈처를 같이 못 가게 돼서 아쉬웠어요. 근데 다녀오셨죠? 다녀만 하고 그냥 되게 약식으로 기분 하루에 약식으로 이제 해외 좀 알리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번에는 너무 서로 막 해외 있고 네. 스케줄 안 맞아가지고 못 갔는데 네, 맞아 지문 계시죠? 네. 일단 또 여기 저희 여기 후생학원 안녕하세요. 예,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오늘 또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요. 선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얼굴 뵈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조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 원장 선생님들에게 많은 일을 해주시지만 저희도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부 활동이라든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매년 하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키면 되고 있어요. 가. 여기서 여기서. 시키님 여기 있어요. 받아. 오케이. 던져. 그거 들었어요? 뭐요? 여기 이제 기부 물품이 막 해서 눈에 습기에 눈차. 어떻게 괜찮아? 여기 지금 기부 물품이 이번 연도에 2천만 원어치를. 넌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래 감독님하고. 이거 없었죠. 아픈 건 없을 수가 없었잖아. 태연아 혼자서 하기에는 좀 많은 양인데 많이들 도와주시니까 또 분배해서 하다 보니까 더 쉽게 가능할 수 있어요. 테이블이랑 세탁부랑 이런 거 다 깔고 이제 오늘은 주방 이모님들도 쉬게 하시고 여기 학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도와주신 브랜드들까지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걸로만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 빼고 그러니까 홍어 무침 안 돼. 나를 위한 거지. 거의 뭐 치킨 뭐 그치 뭐 스파게티 탕수육 뭐 이런 거 위주. 좀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저희가 그걸 자세히 보지 못하니까 또 학원에 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저희 얘기를 해놨더니 오자마자 오늘 저녁 몇 시에 먹어요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애들이 그래도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좀 엄청 잘 먹죠. 요즘에 뭐 학원에 좀 근황은 어떨까요? 안에서만 지내다가 네.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도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고 또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아지고 대전 밖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퇴소를 하게 되면은 네.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직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직업에 대한 다양성을 먼저 알아야 나에게 적합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이쪽 관련돼서 혹시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좀 뭐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책도 좋지만은 근데 내년에는 애기들 컴퓨터실이나 컴퓨터를 바꿔주는 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너무 지저분한데? 네, 아니 뭐 지금은 식사한다고 여기 좀 정리를 안 해놓으셨는데 열대네요. 열대가 안 되네요. 아,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이런 환경에서 뭔가 배우려면 요즘 다 인터넷에서 많이 배우는데 컴퓨터를 이제 만진 거 못 만지면 요즘 사는 좀 세대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해야겠다는데 올해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성장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마음에 걸렸던 거를 올해 한번 학교가 다시 한번 보자 하고 내년에 제가 목표로 이번에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을 꼭, 위해서 꼭 해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크게 잘 되시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친구들이 나중에 또 우리 구독이라도 한번 눌러주시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기억하고서 약속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네, 진짜. 요거는 이제 안 풀려지는. 그럼요, 그럼요. 마음속에서 그럼요. 끝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화이팅해서 오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 이렇게 봉사활동 같이 참여해주신 브랜드 업체분들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데 지금 보유 원장 선생님이 뭘 이렇게 선물을 주시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이게 2024년 달력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달력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이제 생일이 써져 있는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억 먹방 유튜버 다크. 이렇게 애들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4년 동안 주말마다 이제 후생학원 같은 보육원을 봉사활동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애들한테 막 연어 감사, 연어 교육이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꼭이요. 여기서 꼭이요. 약속이요.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외국인 친구들도 심지어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이런 계기로 배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무조건 이쪽으로 다시 올 거야. 간략하게 뭐 소감이라도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기부 단체가 달라서 조금 저도 이제 이런 보육원이라는 곳을 태어나 처음 와봤어요. 네. 와보면서 되게 입구에서 아까 기부 촬영하기 전부터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저희의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같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네, 그게 내일이라도 뭐 당장 올 수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함께 하겠습니다. 아, 네. 진심입니다, 진심.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직접 그 무릎밥요를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또 아이들 또 추울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극세사로 이제 무릎밥요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어, 네. 그거를 지금 판매는 안 하는데 새롭게 어린이들 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처음 한 7월 달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 독거 노인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이제 요번에 이제 여기서 한다고 이제 후원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번 또 왔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는 많이 좀 참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좋은 자리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프라 이재열 대표님이 항상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요. 진짜 직접 해외에 가셔서도 봉사를 하시고 마프라 데이가 끝나고 바로 뭐 또 해외에 가서 네, 봉사활동을 네.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행복은 물건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나를 엔터테인할 때도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겠지만 정말 그 잔잔하고 깊은 행복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가 한 달에 4만 원 정도만 해도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해서 여러 가정들을 도왔을 때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던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제 안에 있는 깊은 여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가게 된 거고 해외에도 그 환경에 맞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후생학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프리카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이제 부모님 없이 이제 살아나는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뭐 더 클래스도 그렇고 로미노스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업체에서 다 같이 힘 합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필요한 물품들 지원할 때 저 아이들의 좀 밝은 미소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잔잔한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싶네요.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그 미국에 출전했던 브랜드들 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카톤하고 퓨어스타는
이제 일정 연말이라 일정이 바빠서 물품 후원으로만 지금 하셨고 내년에도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서 식사 바로 준비되어 있어서 식사 바로 하러 가시죠. 여기 특별한 애들이 있으니까 얼굴 보여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묻히게 됩니다. 근데 원래도 제가 절대 애들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인스타나 막 SNS에 올리는 거 비추천합니다. 올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수생 한 번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그 올해 그렇지. 거시기였다. 이거 뭐야?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 자, 올해도 진짜 이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왔어요. 여기 더클래스, 뭐 루미너스, 이추윈, 그다음 마프라, 또 오염도 TV, 카톤하고 퓨어스타까지 해가지고 브랜드들이 협찬을 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또 이제 뭐 일단 도울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뭐 함께 와서 이렇게 같이 눈으로 보고 또 느낄 수 있다 보니까는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더 아, 뭐라고 말해 이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항상.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가 있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네가 왜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은 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냥 그 돈으로 본인한테 투자를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이 봉사활동을 해보고 이 뭔가 이 느끼는 이 말 못하는 이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은 진짜 이런 말 못하실 거예요. 막 그렇게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뭐 이 돈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아 이제 소중한 거구나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나눴을 때는 아 이런 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게 많죠. 진짜 제가 쓸 수 있는 이 작은 몇 푼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썼던 이 몇 푼이 여기에게는 진짜 간절히 원하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근데 이거를 몰라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그런 그 사람들하고 연을 끊고 살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뭐 내 주변에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낯서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꾸 이제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학원 학교가 크긴 커도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면은 아이들이 좀 부담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이야기 해봤을 때도 아 그거는 좀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입장도 좀 들어봐서 만약에 이제 여기 후생학원 이 영상 보시면서 매번 제가 그러잖아요. 홍보기부라고 촬영을 하는 이유 그냥 촬영을 없이 와도 되는데 하니까는 점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는 뭐 품목도 늘어나고 또 영상을 보고서도 나도 할래 해서 실제로 여기 구독자님들이 많이 왔어요. 이 학교에 많이 와서 진짜 새로운 구독자입니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도움될 만한 물건들 많이 전달해주고 하시더라고요. 이 학교 여기 홈페이지 딱 보면은 홍보기부라는 문구가 있어. 물건으로 해도 되고 돈으로 해도 되고 몸으로 와서 봉사를 해도 되고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면 이렇게 홍보로 해도 되고 이런 걸 제가 배우고 나서 카메라를 들면서 하고 있죠. 뭐 대전에 여기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또 대전에 처음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검색했을 때 안 나왔어요. 두세 군데가 나오는데 두 군데는 이미 없어졌고 가보니까 유일하게 이렇게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야만 안다는 거죠. 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작됐던 게 이제는 뭔가 한국에 그래도 뭐 잘나가는 세차 기업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또 그들과의 뜻도 맞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새알람이 이 기부한 이 영상 보고서 아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주소로 뭐 새알람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고 보내주시면은 학원에 정말 여기는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매년 이제 새알람이 5년 동안 이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올해에도 여기 와서 이렇게 남들을 도울 수 있게 좀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년에도 새알람 열심히 활동해서 아까 목사님이랑 약속했던 애들 컴퓨터실 만들어주기 그거 꼭 제가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다 진짜 올해의 목표. 이렇게 아무튼 주변에다가 좀 좋은 영향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새알람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도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